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과 감리교 필리핀 선교사회는 필리핀 선교 40주년을 맞아 돌아보는 40년 함께 쓰는 새 역사란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예배 설교에서 기감 선교국 위원장 김영헌 감독은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필리핀 땅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며 일생을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심한 감리교 필리핀 선교사 65개 가정을 축복하며 격려했습니다. 40년 대회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나갈 방향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거고요. 이번 선교대회와 함께 11월에 진행될 기감 선교사 사역별 연구와 포럼을 통해 의미 있는 40년사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